네, 이번 시간에 이제 감염 심내막염의 기본적인 그쵸, 메커니즘, 병태 생리와 원인 분류, 원인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쭉 드려볼 텐데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쵸, 선행되어야 되는 학습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이게 지금 정상 심장이거든요. 정상 심장을 한번 볼게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쵸, 이게 지금 자심실, 자심방, 그리고 이게 지금 대동맥이죠. 자, 그리고 판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트리커스피드 밸브 3000판, 그리고 여기가 미트랄 밸브 2000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죠? 어떤 VSD라고 하든지 MR이라든지 그렇죠? 막 이런 판막 질환들이 생기게 되면 이런 흐름이 자체가 이상해지죠. 플로우가. 그렇죠?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플로우가 이상해졌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렇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플로우가 이상해지면요. 우리가 이걸 그 중에서도 제트 플로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플로우가 이상해지면, 어디는 그쵸, 더 힘을 받게 되고, 어디는 더덜 받게 되는, 그쵸, 하이 프레셔도 생기고, 로우 프레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쵸, 우리가 플로우가 이상해지게 됐을 때,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그쵸, 뭔가 이제 강하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심장 부위가 생기게 되고요. 그쪽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쵸, 염증 반응이 전신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마구마구 쌓이게 되겠죠. 뭔가가 그쵸, 상처도 나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쵸, 혈류를 통해서 어떤 균이 침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균이 그쵸, 당연히 혈류로 균이 심장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전신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치주염에 걸려도 그쵸, 만성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심내막염이 잘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치주 쪽으로 그쵸, 염증균이 들어와서 전신을 돌면서 그쵸, 심장도 한번 그쵸, 순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그쵸, 염증이 일어난 곳, 그쵸, 제트플로우에서 상처를 받은 곳 등등에 의해서 여기는 세균이 저기가 바로 내 집일세 하고 딱 이제 눈여겨보는 거죠. 그러면 그쪽 여기 이제 다그 집을 짓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플로우가 약한 곳이 또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플로우가 약하면서도 상처가 생기고 요런 부분에 그쵸 이제 세균이 집을 짓는 거죠. 그게 바로 감염 심내막염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무서운 애가 있어요. 어떤 애가 있냐면 S 아우레우스죠. 얘가 있죠. 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카테터를 통해서 잘 감염이 되죠. 왜냐하면 피부에서 그쵸 이렇게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요런 애들은 굳이 상처 같은 게 없어도 그냥 그쵸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카테터를 빨리 카테터 그 감염이 됐을 때 이런 감염 심내막염의 위험 때문에라도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애들은 굳이 선행되는 판막 질환에 의한 어떤 그쵸 상처 이런 게 없어도 뭐 이렇게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쵸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쵸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쵸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보시면 그쵸 손상된 부위의 미생물의 직접적인 침입이 일어나거나 혈수판이나 피브린 있죠. 이런 혈전이죠 혈전. 그쵸 이런 트롬보스가 바로 베지테이션이라고 하는 그쵸 특징적인 단어를 씁니다. 감염 심내막에서 쓰이는 베지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걸 우리가 그러니까 세균이 집짓고 그쵸 각종의 그쵸 어떤 혈전이 생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베지테이션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쵸, 또 중요한 문구가 나오네요. 감염 심내막염의 임상 양상은요, 이런 결과적으로 그쵸, 사이토카인입니다. 염증에 의해서 사이토카인 때문에 전신 증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베지테이션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혈전이라고 했죠, 혈전. 이게 다른 데 날아가서 그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고요. 그쵸, 이게 날아가서 문제를 생긴다. 그 다음에 면역복합체. 어쨌든 균이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항체 항원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이게 이제 또 그쵸 대표적으로 4구체에 공격을 해서 혈뇨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역 반응의 결과 등등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쵸. 인공판막과 자연판막의 종류에 따라서 허발하는 균이 다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복잡하죠. 제가 정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병원의 느낌이 나면 스타필로코커스 코칼 개념.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느낌이 스트렙토. 아시겠죠? 병원은 스타필로, 지역사회는 스트렙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자, 이게 지금 자연판막, 그쵸? 아무 수술 안한 우리, 그쵸? 자연적인 우리 몸의, 그쵸? 판막을 말합니다. 자, 이랬을 때, 그쵸?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심내막염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쵸? 아무래도 병원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획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쵸? 자연적인 판막은 병원의 느낌이 덜 나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렙토코커스 계열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스트렙토코커스가 most common이고요. 그 다음에 노조커미얼이라고 하는 건 병원 내 감염이 된 경우죠. 병원 내인데 일단은 그죠 자연판막이긴 하죠. 자연판막이면서 병원 안에 있다가 감염된 경우, 보통 그죠 카테터에 의해서 균열증이 생긴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병원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 했죠? 스타필로코커스를 생각해 달라. 그 중에서도 아우레우스가 most common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인공판막이죠. 그쵸? 인공판막 자체가 이제 병원의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개월을 기준으로, 그쵸? 12개월까지는 병원의 느낌이 강하고요. 12개월 이후로부터는 병원의 느낌이 솔솔솔, 그쵸? 이제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공판막, 그쵸? 수술 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경우에는 병원의 느낌이 아주 강하죠. 따라서 스타필로 계열입니다. 아, 스타필로 여기 있죠. 스타필로 계열이기 때문에 스타필로코커스 그중에서도 에피더미디스가 가장 흔합니다. 아시겠죠? 아우레우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12개월 이후에는 병원 냄새가 이제 그쵸. 점점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지역사회의 자연 판막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스트렙토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보겠습니다. 자, 2개월 전에 승모판막, 그쵸, 치환수술 했죠. 인공판막인데, 아직 12개월 전이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병원 느낌이 강하죠, 아직. 따라서 스타필로코커스인데, 그쵸. 그 중에서도 제가, 아까 이제 S, 에피더미디스, 스타필로 계열 중에서도 이제 이걸 기억해 주면 좋겠죠? 에피더미디스다. 지역사회에서의, 그쵸.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자연판막인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쵸.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병원 느낌이기 때문에 스타필로긴 하지만, 이때는 아우레우스, 요거 구분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IV 드러그 유저. 그쵸. 마약하는 사람. 자기 이제 주사 놓다가 감염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심내막염은 오른쪽. 그쵸. 이제 삼천판 쪽에서 흔히 침범을 하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주사기니까 아무래도 병원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S아우레우스가 가장 흔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이제 참고적으로 읽어 보시고요. 그렇죠? 이 농농균에 의한 감염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차근차근 요거를 잘 이해하신 분은 앞으로도 쭉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